여러분들 약 많이 드시죠? 아파서 병을 낫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잘못 먹으면 갑자기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먹는 약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통 소염제입니다. 진통 소염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 관련된 생리 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거나 활성되는 걸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켜서 이 사구체라고 하는 정수기 필터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 종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발열이 생기거나 통증으로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약이 통증만 경감시켜주는 게 아니고 바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뚝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콩팥의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던 콩팥 기능이 툭 떨어지는 이제 급성 신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발열 통증 시에 이런 비스테로이드계의 항염증제보다는 가급적으로 타이레놀 또는 오피드겔의 진통제 또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런 만성 콩팥을 갖고 있는 환자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투여한 다음에 소변량이 혹시 떨어지지는 않나, 부종이 생기지는 않나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무조건 안심하고 이 약을 마음대로 복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너무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역시 콩팥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고 꼭 콩팥이 아니더라도 위궤양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혈압약 중에 있습니다. 이 혈압약 중에서 AC 억제제와 안지오텐진 수용체 차단제가 바로 그 약들인데요. 원래 AC 억제제와 안지오텐진 수용체 차단제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지오텐진이라고 하는 펩타이드의 생산이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약은 혈압약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약제들은 단백뇨가 있는 환자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사구체 압력을 감소시켜서 아직은 살아남아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사구체의 추가적인 손상을 억제하는 이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고혈압 환자나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병을 예방하는 매우 좋은 약이지만 어떤 이유로 이미 신장으로 혈류량이 너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사구체 압력을 너무 지나치게 감소시켜서 오히려 급성 신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신장이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증이 심한 거예요. 혈관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예요. 병원에서는 이것을 신동맥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런 혈압약제들을 썼을 때 너무 급작스러운 압력 저하로 급성 신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충분히 혈액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거를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혈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데도 이 AC 억제제나 안지오텐진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고혈압을 진단받으실 때 한번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축혈압이 150 정도로 되던 환자가 혈압약을 잘 드시면서 혈압이 120 정도로 잘 유지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어쩌다가 음식을 잘못 드셔서 장염이 걸린 거예요. 도화설사를 3-4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서 혈압을 재보니까 수축의 혈압이 100도 안 됩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나는 혈압이 낮으니까 며칠 혈압약을 중단해야 되나? 아니면 혈압약은 평생 끊지 말고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토나 설사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혈압약을 잠시 중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혈압이 너무 낮아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AC 억제제나 안지오텐진 차단제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한다면 신장의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신 환자가 구토, 장염 등으로 인해서 심한 탈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이 혈압약을 지속할지 상의하시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항생제예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항생제는 신장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이런 항생제를 지나치게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또 너무 길게 사용하거나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서는 약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트러시엠은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